싶은데 못 놀러 가니까. 한창 놀고 싶고 예민할 시기 나이들. 불편한 농장 생활이 좋을 리 없겠죠. 그래도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께 불평하지 않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 엄마는 힘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적응을 잘해서 저는 고마워요. 힘들 때 다 같이 힘들게 시작해야 하는 게 낫긴 낫더라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때 우리 이렇게 힘들었었잖아요 하고 이게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힘들어도. 열심히 사는 부모의 모습에 망절신의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아니,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학생신문 아니었어도 좀 많이 도와드렸을 건데. 하루 종일 일해도 다른 사람 24시간 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루가 26시간 갔다니까. 그만큼 일도 많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가족에게 지금 이 순간은 튼튼한 뿌리가 될 겁니다. 어쩌면 버섯 농사를 짓는 망절 가족의 목표는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망절씨가 버섯과 함께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밤이 늦도록 농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야. 원래 농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버섯을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전적인 문제지. 이제 돈이 얼마만큼 더 들어갈 것이냐. 예, 여기 문제지. 그 이제 금전 관계도 이제 계산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더 필요하겠다 놓으겠지. 아버지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 걷고 있는 망절 웅씨의 밤은 오늘도 깊어갑니다. 망절 시내 농장에 표고버섯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다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면 곧 농장 가득 향긋한 표고향이 퍼지겠죠? 니가 요 돌아봐라. 지금 그냥 풀어서 보면 요거 세 개가 풀린다 여기다. 요래 된 거는 베이섭이 모자라가 제대로 못 크는 거거든. 그래 이래 되면 안 돼. 최소한 요래는 만들어야 상품성이 있는 게라. 아들의 새로운 버섯 농사가 아직까진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지는 않나 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아들이 왜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는 쓴소리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됐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분위기를 풀기 위한 며느리의 애교에 할아버지 그저 쑥스럽습니다. 하트잖아요 이게. 약간 이 그림이 하트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가만 틀거나요. 아이 참말로. 그거는 그런 하트는 별로라. 그럼 어떤 하트가 마음에 드세요? 진짜 하트 딱 심장 영역으로 딱 만들어야 해서. 그건 안 돼. 돈 매번에서 아버지 좋은 차 뽑아줄게. 그래 이제 내가 일을 못하는데 지구가 맞다가 이 정도라도 하니까 네 조금은 안도감이 생겨. 그래도 욕심은 내